만나서 반갑습니다. 한고자리 요가의 시연 강사입니다. 오늘의 플라잉 동작은 줄넘기 자세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해먹을 밟고 올라와 선 자세에서 시작합니다. 오른팔을 해먹 사이 뒤에서 앞으로 보내 옆구리 옆에 있는 오른 해먹을 잡습니다. 몸을 오른 해먹에 붙이고 엉덩이를 해먹 뒤쪽으로 살짝 빼줍니다. 왼팔을 해먹 사이 뒤에서 앞으로 보내 옆구리 옆에 있는 왼 해먹을 잡습니다. 손목이 불편하다면 여기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손목에 부담이 없다면 팔을 옆으로 벌려 해먹 뒤쪽으로 보내줍니다. 손을 해먹 사이 뒤에서 앞으로 보내 해먹을 한번 감아줍니다. 손으로 해먹을 단단히 잡았다면 두 다리를 해먹 뒤로 빼내어줍니다. 최대한 어깨를 낮추고 팔을 편 상태에서 진행을 합니다. 두 다리를 몸 뒤로 뻗어보기도 하고 줄넘기를 하듯이 해먹을 기준으로 다리를 앞뒤로 움직여 봅니다. 자세에서 빠져나올 때에는 두 발로 해먹을 밟아줍니다. 한 손 한 손 풀어내고 두 팔을 해먹 뒤로 보내 마무리합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손목을 충분히 이완시킨 다음에 진행을 한다면 불편하지 않을 거예요. 항상 안전하게 플라잉 요가를 즐기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